안양전관장 오늘 배병준, 최성원, 멀로, 김경원, 박지훈이 베스트5로 나섭니다. 울산현대모비스는 서명진, 김국찬, 프림, 함지훈, 김태환이 베스트5로 나섭니다. 다시 이어받고 베이스라인 점프 좋아요. 정확합니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배병준 한번 네, 패스가 정말 쫙 잘 들어가죠. 아, 좀 뺐어요. 안쪽으로 넣어줬고 김경원의 득점. 정말 빠르진 않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이 상대를 타이밍을 뺏는 움직임, 아,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방하면서 공격권 이어갑니다. 넘어진 선수 있었지만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3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최성원 멀로에게 빼주는데 지금 패스가 나오는 길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빼줬고 박지훈 줄듯 다가가 페인트 이후에 직선 현대모비스 베이스라인 패턴입니다. 첫 패스는 김준일 안쪽 프림에게 이어집니다. 좋아요. 오른손 득점. 스피드도 좋아지고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죠. 올 시즌 더욱더 위력적인 파괴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패스가 엇나갔어요. 탑에 있는 김태환에게 직접 올라갑니다. 3점! 빨려 들어갑니다. 길게 김준일 바로 넘겨줬습니다. 대체 샷! 그리고 점수는 24대 9가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돌파 플로터! 네. 빨려 들어갑니다. 박지훈! 네. 패스 끊겼어요. 정준호 뜁니다. 앞에는 이종현! 정준호! 아, 이종현! 골 밑에서! 그렇죠. 알루마 리머테시도 턴어라운드 왼손으로 띄워주는데 들어갔습니다. 알루마 외곽에서 쏩니다. 3점! 네. 아반도 스크린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양전관장 레드부스터스의 경기 두 번째 쿼터 시작됐습니다. 안양전관장의 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아반도 넘겨주는데 아깝 막아섰습니다. 공을 뺏어낸 박무민입니다. 외곽에서 직접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국찬 알루마 등고 하다가 오른손 템포 한번 속여놓고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현대모비스. 그 박지훈 빠르게 하프라인 넘어섭니다. 골 밑으로 갔는데요. 넘겨주고 오른손 그렇죠. 에어 득점 말로 2m대 선수죠. 네, 그렇죠. 함지훈 골 밑으로 뿌려줬어요. 올라갑니다. 뛰고 있거든요. 네. 자, 베이스라인 쪽 보내봤는데 최성원 김상규 스크린 미스매치 상황. 최성원 돌파를 선택합니다. 피해서 넘겨주는데 김태환이 패스를 박지훈 두 명 사이 패스 페인트 이후에 직접 라이업 득점. 박지훈 약간 먼 거리 높은 그렇죠. 퍼펙트 빨려 들어갑니다. 석점 천천히 안쪽 들어가는데 상대가 다가옵니다. 왼손 네, 좋아요. 박지훈 프림을 피하면서 안으로 갑니다. 노루 패스 데릴 멀로 가볍게 득점 성공. 오, 박지훈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포스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드는 것도 승리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울산현대모비스가 7점의 승리를 가져갈 시 코인토스로 준결승 진출팀을 가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국찬 선수와 지금 박무민 선수 두 선수 다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지금 공에 대한 집중력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국찬을 바라봤습니다. 45! 네. 3점! 투박해 보이지만 좀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장골 밑을 봤어요. 레이어! 네, 좋아요. 빅만 속에 떨어뜨립니다. 지금 아반도 선수와 김국찬 선수가 계속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더블 파울을 선언한 리바운드, 리바운드 서명진 퍼프페이크 이후에 그렇죠. 들어갑니다. 득점 1점 상대 맞지 손인데 다행히 일어나긴 했습니다. 네. 지금 김국찬 선수가 수비하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또 비시즌에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김찬 서명진과 프린 박지훈 페이드어웨이 좋아요. 안쪽에 떨어집니다. 득점 1점 좀 뺐어요. 아반도 네 샷클락 한자릿수 김태환 프롭 점퍼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경합 리바운드 되는 거예요. 또 김국찬 선수인가요? 네. 역시 10점 차 바운드 패스 아반도 인 유어 페이스. 와 정말 박지훈 넘겨줬어요. 멀로 가볍게 네. 미드레인 점퍼 성공. 스위치를 하더라도 인하에 하지 마요. 스위치하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니까. 멀로가 골 잡았을 때 이리한테 빠지는 걸 준일이가 봐주고 있잖아 지금. 병 떨어지지 말고 하자니까. 김준일 외곽 빼줬고 퍼프 페이크 사이드 스텝 석점 네. 정확합니다. 박지훈 지금 위험했어요. 들어갔다 돌아 나옵니다. 알루마 안쪽 진입! 네! 들어갔어요! 빙글 돌아서 안쪽 넣어줍니다! 좋아요. 김준일! 득점 성공! 빙글 돌아서 떼줍니다. 핸드오프 프롭 점퍼 이후 네. 순식
약간의 17점 차의 간격을 만들고 있는 현대보험이 있습니다. 약간 험블 배병준 올밑 들어갑니다. 페이드어웨이 두 점! 점 넘어섭니다. 그리고 배병준 이어봤습니다. 스크린 반대편 이동 그리고 세이브포인트! 박무빈 선수가 두 번째 경기지 않습니까? 수비에서도 사실 그렇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수비를 잘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또 열심히 하면서 지금 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죠. 박무빈 선수가 건드린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안쪽 들어갑니다. 이어받고 골 밑에서 그렇죠. 득점 올려줍니다. 함지훈! 함지훈의 스크린 시도 김태환 안쪽 들어가면서 네, 페인트 이후에 레이업 득점! 이종현 핸드오프 넘겨주는데 반칙이 불립니다. 골 밑에 날루마 방금의 핸드오프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레이업 그렇죠. 올려놓습니다. 네, 역시 에이스 기질이 있어요. 서명진 안쪽 들어가요. 빼줬습니다. 알루마 4점! 울산 현대모비스가 100대 80의 18점 차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준결승행으로 확정됐습니다.